29만 7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은는 동사는 안드로이드 오트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축적된 기술 및 판매 채널을 바탕으로 오트 미들웨어 클라이언트 솔루션이 탑재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수출함 해외 단일화된 유통망을 구축하여 지역별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동사의 하이브리드 제품의 수요 또한 오트만큼의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며 한국 업체 중 중동 / 아프리카 오픈 마켓 거래 업체는 동사가 유일한 상황.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5년 9월 설립되어 통신 및 방송 장비의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2019년 9월 이북제 9호 SPAC과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력 제품인 안드로이드 오트박스는 영상 콘텐츠를 디코딩하여 다양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통해 영상을 출력해주는 멀티미디어 장치로 유럽과 북미 지역이 주요 수출 시장임 대시 제품은 한국 본사에서 기획 및 개발, PCB 회로를 설계하여 PCB를 납품받은 후 중국 소재의 외주가공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함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오트박스의 유럽 및 북미 지역으로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남미향 수출 감소, 중동, 러시아 지역으로의 매출 제거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 상품 평가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넷플릭스 등 오트 시장의 성장세와 스포츠 이벤트, 신제품 출시로 주요 수출국의 오트박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알로이스의 시가총액은 6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알로이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67위입니다. 알로이스의 상장 주식수는 3462만 1218주입니다. 알로이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알로이스의 퍼은 10.1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6배, 8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44억 원, 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억 원, 35억 원, 55억 원입니다. 알로이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43%이고 유보율은 630.5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3.26이며 전일 대비해서 26.26 마이너스 1.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8 마이너스 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로이스의 2022년 1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2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2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로이스의 종가는 1790원이며 주가가 알로이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로이스의 종가는 1790원이며 주가가 알로이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알로이스는 거래량 31만 720만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60,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5,7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만 5,031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800주, 삼성에서 3만 5,174주, 메릴린치에서 1만 5,82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3,159주, 한국증권에서 5만 5,66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4,140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4,99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42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23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알로이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